1번부터 13번의 번호를 단 선수도 보이고요. 남자 중등부 1500m 결승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애초 신청 인원은 14명이었었죠. 네. 자, 하지만 오늘 이 경기에는 몇명 선수가 지금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여 명의 선수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스몰 넘버 1번 김민기 선수, 또 스몰 넘버 4번 황진우, 5번 변상일, 6번 이정민, 8번 김범서, 9번 김준혁, 10번 우지훈, 11번 박정욱, 12번 최대한, 13번 김경태 선수까지 총 10명의 선수들이 1500m 결승에 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500m 경기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거리 종목이거든요. 자, 400m 트랙을 3바퀴 그리고 4분의 3을 도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육상 트랙 종목에서 중거리가 800m와 1500m가 있는데, 중거리 종목 중에서는 가장 긴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1500m 경기는 중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스피드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좋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자, 중학교 경기에서는 이 3000m 경기가 가장 긴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1500m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은 3000m 또는 이 800m 경기까지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총 10명의 선수들 시작부터 오픈 코스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자, 1500m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오픈 코스로 바로 진행이 되죠.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갖고 시작부터 선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우선 최대한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국중학교 소속의 최대한 선수가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룹이 3개 정도로 나뉘고 있는 초반입니다. 네. 자, 최대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페이스를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록이 약간 저조한 선수들은 선두 그룹에 합류하지 못하고 뒤쪽에서 나름대로 페이스 안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시간은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중학교부의 1500m 최고 기록은 3분 58초대의 기록인데요. 4분 안에만 들어온다면 이 중학교 기록 거의 근접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페이스를 봤을 때는 4분 10초대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중학교 선수들은 4분 10초 안쪽으로만 뛰어도 기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분 58초라는 중학교 최고 기록은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일 선수, 김범서 선수, 최대한 선수까지 3명의 선수들이 확실하게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몰 넘버 5번, 8번, 12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뒤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달려오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자리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김범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2위와 3위를 유지하면서 유리한 자리를 점하고 있고요. 이제 두 바퀴를 돌게 된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소래중학교의 김범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코스로 달리고 있거든요. 예. 사실 선두 그룹이 또 3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저렇게 너무 바깥 코스로 달리게 되면 사실 코너를 돌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김범서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바깥쪽에서 뛰어주고 있는데, 추월을 시도하려다가 우선은 다시 2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첫 바퀴에 비해서 페이스가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4분 20초도 넘어갈 수가 있는 페이스거든요. 자, 여기서 페이스를 늦추지 말고 김범서 선수라든지 변상인 선수가 좀더 페이스를 좀 끌어당겨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는 선수들, 아직까지 페이스는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3명의 선수들 여전히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가 약간 느리긴 하지만 오늘 날씨 자체가 굉장히 덥거든요. 예. 자, 꿈나무 선수인 중학교 선수들이 이와 같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인 선수라든지 김범서 선수, 이 최대한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소리는 울렸습니다. 세 명의 선수들
슬슬 승부수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달리고 있는 변상인 선수나 김범서 선수가 치고 나갈 때가 됐거든요. 사실 한 바퀴를 남겨둔 시점에서 3분 30초 정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분 40초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퍼트를 좀 빨리 해줘야만 그래도 4분 30초대의 기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중거리 선수들에게는 워낙 쉽지 않은 날씨, 또 오후 3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더울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최대한 선수가 계속해서 페이스를 리드했기 때문에 예. 뒤쪽에 달려오고 있는 김범준 선수나 변상인 선수가 예.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150m 지점에서 변상인 선수인가요? 예. 변상인 선수가 먼저 스퍼트를 시도했는데 김범서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변상일과 김범서의 맞대결. 아, 1500m인데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끝까지 달려주면서 마지막 피니쉬. 네, 결국 먼저 스퍼트를 시도한 변상인 선수 같은데요. 예, 자, 변상인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3번 중학교의 변상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이어서 지금 또 순위를 추월하기 위해서 막판 스퍼트를 눈부시게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최선을 다하고 1위를 차지한 변상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잠시 누웠다가 이제 회복하고 일어났거든요. 자, 변상일 선수 오늘 좋은 컨디션 속에서 게임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계속해서 2위와 3위를 유지하다가 곧바로 치고 나오는 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종일관 최대한 선수가 페이스를 계속해서 리드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상일 선수는 뒤쪽에서 편안하게 게임을 했거든요. 그 결과 150m 지점에서 라스트 스퍼트를 힘차게 하면서 변상일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몰랐던 변상일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경쟁이었는데 결국 먼저 스퍼트를 끊었던 변상일 선수 4분 39초 38의 기록, 김범서 선수는 4분 39초 72의 기록이 나왔고요. 네. 이어서 최대한 우지훈, 박정욱, 이정민, 김경태, 김준혁 순으로 들어왔습니다.